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수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뉴저지에서 뉴욕으로 출근하시는 분들, 조지 워싱턴 브릿지 어퍼레빌이 막혀 있어서 다소 당황스러우셨을 텐데요. 오늘 아침 출근 시간, 이민자들의 동등한 권리와 소외된 커뮤니티의 정치력을 외치는 단체 소모스 비저블이 조지 워싱턴 브릿지 어퍼레빌을 가로막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어퍼레벨 통제는 7명의 남성과 3명의 여성, 총 10명의 시위대가 모두 체포되면서 오전 8시 30분에 풀렸습니다. 교통 흐름이 제기되기 전까지 뉴저지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차들은 약 1시간 이상의 교통 지연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맨해튼에서 한 고등학생이 학교 교장을 때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로어 맨해튼의 머리 버크트라운 고등학교 교장은 18세의 루이스 펜조가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크게 듣자 헤드폰을 빼라고 말한 뒤 음악 소리를 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펜조가 말을 듣지 않자 교장은 직접 헤드폰을 빼려고 시도했고 이때 펜조는 교장을 밀친 뒤 여러 번 때린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대해 뉴욕시 교육감 카르멘 파리나는 이 사건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학교 안에서는 그 대상이 학생이든 성인이든 폭력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반면 학생들은 누구든 다른 사람이 자신의 물건에 손을 대면 그에 대해 반발할 것이라며 펜조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펜조의 변호사는 펜조의 어머니가 최근 사망했다는 점을 들어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펜조의 보석금은 5천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메릴랜드주에서는 비비탄 총을 든 남녀 투숙객을 진짜 총이 든 것으로 오인하고 경찰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이들은 델라웨어주 경찰의 협조 수사 요청을 받고 마약과 총기 관련 범죄로 수배 중이던 브랜든 존스와 첼스 포터를 쫓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메릴랜드주 세실 카운티의 엘크턴에 있는 한 모텔에 이 두 사람이 머무는 것으로 파악한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모텔 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때 모텔 안에서 투숙하고 있던 남녀가 비비탄 총을 들고 경찰에 대응했고 이들이 총을 벌이라는 경찰 명령에 따르지 않자 경찰은 이들을 사살했습니다. 수배 중이던 브랜든 존스와 첼스 포터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유타주에서는 16세 청소년이 또래 남학생이 쏜 총에 맞아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경 유타주 샌디에 위치한 유니언 중학교 하교 시간에 학생 두 명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는데 유니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4세 남학생이 다른 학교에 다니는 16세 남학생에게 총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피해 학생은 두 곳에 총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중태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총을 쏜 동기나 다투게 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총을 쏜 남학생이 총기를 들고 학교에 등교한 것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경찰의 요청에 따라 교내를 일시 봉쇄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욕에서 스쿨버스 기사 노조가 파업을 단행할 것으로 보여 수천 명의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쿨버스 기사 노조와 버스를 운영하는 두 곳의 회사는 그동안 몇 달여에 걸쳐 협상을 벌여왔는데 오늘 노조 측은 최근 회사 측에서 제안한 최종 합의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며 11월 1일부터 파업에 들어갈지 여부를 오늘 밤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조율하는 항목은 임금에 대한 부분으로 노조는 의료보험 비용 등이 상승하는 수준에 맞춰 임금이 인상돼야 하지만 이 부분이 충족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 노조가 속해 있는 스쿨버스 회사는 브루클린과 퀸즈, 스테이튼 아일랜드 등지에서 약 600개의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시시피주의 한 고등학교 미식 축구팀에서 백인 학생들이 흑인 학생 목에 올가미를 걸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5일 미국 최대 흑인 단체인 전국 유색인 지위 향상협회는 미시시피주 위긴스에 있는 스톤 고등학교의 미식 축구팀에서 흑인 학생을 상대로 한 올가미 공격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유색인 지위 향상협회에 따르면 축구 부원인 백인 학생 4명은 지난 13일 경기장의 라커룸에서 팀 동료인 흑인 학생의 목에 올가미를 걸고 잡아당겼습니다. 피해 학생은 2학년생입니다. 흑인 학생이 올가미 공격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가뜩이나 흑백 갈등이 심한 미시시피주가 들끓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매체가 오늘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부산 형제복지원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도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 매체는 오늘 한국의 수치,
피해자는 여전히 정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형제복지원 사건을 조명하면서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인권 유린 사건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88년 하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정부가 대대적인 불황자 단속을 벌였던 1975년에서 1987년 부산의 불황자 강제 수용소에서 벌어진 납치, 강제 수용, 성폭행 등의 인권 유린 사건입니다. 당시 형제복지원이 작성한 서류에 따르면 원생들은 불법 감금과 강제 노역, 구타 등에 시달렸고 12년간 총 513명의 원생이 사망했습니다. 형제복지원은 1987년 3월 원생 1명이 숨지고 35명이 탈출하면서 인권 유린 실태가 세상에 드러났지만 당시 이사장이었던 박인근은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고작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박 이사장은 올해 6월 87세의 나이로 사망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 매체는 박 이사장은 오랜 법적 투쟁 뒤 마침내 기소됐지만 횡령 등 가벼운 혐의가 적용됐다고 지적하면서 이와 관련해 울산지검에 입장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행정자치부에도 피해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재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질문했으나 과거의 일이라 매우 복잡하며 수사를 담당할 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전했습니다. 또 특별위원회가 발족하려면 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해야 한다며 지난 2년간 형제복지원 특별법 통과가 끝내 실패한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공화당의 아성인 텍사스주에서 대통령 선거 조기 투표 열기가 뜨겁게 불고 있습니다. 대선 조기 투표 첫날인 25일 텍사스주 인구 밀집 카운티에서 투표율 신기록이 작성됐습니다. 해리스 카운티에서 67,471명이 투표한 것을 필두로 댈러스 카운티와 테런트 카운티, 백사 카운티 등 유권자가 많이 사는 카운티의 조기 투표율이 2012년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카운티마다 4,000명에서 최대 26,000명 이상 늘었습니다. 이처럼 텍사스주는 공화당이 텃밭이지만 클린턴이 5%포인트 안에서 트럼프와 치열한 싸움을 벌이자 유권자들이 조기 투표 첫날부터 큰 관심을 나타냈다는 것이 미국 언론들의 분석입니다. 통화감독청이 웰스파고은행의 유령계좌 스캔들이 터진 이후 대형은행은 물론 중소은행들의 영업 간행과 성과 보상 제도를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미 통화감독청은 이달 초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을 포함한 감독 대상 은행들의 공식 서한을 보내 관련 정보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들은 자산 기준 29위인 산탄데르 USA와 같은 지역 은행들에도 공한이 발송됐고 일부 은행들은 수년간에 걸친 소매 금융 부분의 영업에 관한 자료를 2주 안으로 낱낱이 제출할 것을 요청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들은 한국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별도의 시험 없이 펜실베니아주 운전면허증을 획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기환 뉴욕 총영사와 레슬리 리차즈 펜실베니아주 교통장관은 25일 펜실베니아주 해리스버그에 있는 주의회 건물에서 대한민국 펜실베니아 운전면허 상호 인정 약정을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 1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부 절차가 끝나면 펜실베니아주에 사는 한국 기업인과 유학생들은 실기는 물론 필기 시험도 없이 한국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펜실베니아주 운전면허증을 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펜실베니아주가 운전면허 상호 인정 약정을 체결한 나라는 독일, 프랑스, 대만에 이어 한국이 네 번째입니다. 10월 26일 수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 마칩니다. 뉴스데이는 오늘 밤 9시에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